덕성여자중학교가 여기네. 어딘가에서 스치듯 보고 긴 여운이 남았던 벽화가 있는 곳. 그곳이 오늘의 유일한 목적지입니다.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오면 감고당 길이 있고 이쁜 감고당 길을 따라 걸어 올라오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2013년에 처음 그려지고 훼손된 벽화를 5년이 지나서 다시 복원했다고 합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반짝이는 젊음을 간직하라는 뜻도 그리고 그림도 마음에 들어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오늘 안국역에 온 목적은 이미 이루었으니 이제는 여유 있게 골목골목을 산책해 봅니다. 약속 장소를 정하면서 명소나 가볼 만한 곳을 미리 검색해 보긴 했지만 사실 안국역은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건물 하나하나 골목 구석구석 어디를 다녀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평일임에도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대부분은 외국인이더라고요.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눈에 띄던 백미당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던 아이스크림 라떼를 먹고 싶어서 같이 주문을 해봤습니다. 라떼 말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아이스크림은 밀크맛만 먹을 걸 그랬나봐요. 초이스 실패. 당 충전을 하고 나와서 다시 이동 중입니다. 다시 또 느끼지만 안국동은 목적지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어디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소맥, 치맥 등이 디자인된 유쾌한 티셔츠들을 보며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곳은 1977년에 개관된 정독 도서관입니다. 벚꽃이 만개한 요즘엔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이곳이 요즘 MZ들의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이 메인 거리인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꽃과 함께 인증샷을 찍으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MZ들이 모여있는 곳엔 카메라를 들이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서 눈으로만 담고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합니다. 북촌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근대식 가옥인 백인재 가옥에 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큰 가옥은 고 윤보선 전 대통령 가족분들께서 거주하고 계셔서 개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예약하면 해설을 들으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제부터 한국 전쟁까지 조선 상류층의 삶을 보여주는 백인재 가옥. 사랑채와 안채를 연결하는 내부 통로가 있고 창이 유리인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규모가 크고 내부에서 보는 뷰도 정말 멋졌어요. 이 아름다운 모습에 암살, 재벌집 막내 아들 등의 촬영지가 되기도 했답니다. 큰 기대 없이 들어왔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계절의 모습들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북촌에 또 다시 올 일이 있다면 계절마다 꼭 들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스팟은 여기인데요. 다음에는 나도 저 툇마루에 걸터 앉아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북촌을 돌아다니면서 내내 감탄하고 또 사진 찍는 저를 보고 지인이 출소했냐고 하더라고요. 맨날 보는 자연인데 뭐가 그렇게 감동스럽냐면, 아 그러게요, 정말 그렇긴 하지만 전 볼 때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이가 드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자꾸 내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부쩍 말 실수도 늘어나는 것 같아서 요즘 많이 고민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죠. 좀 더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감동을 미루거나 숨기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감정은 전염이 된다고 하잖아요. 행복과 기쁨 그리고 사랑은 많이 많이 표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 원픽인 이곳을 한 번 더 눈에 담고 백인재 가옥을 나섭니다. 안국역으로 걸어가다 보여서 들린 이곳은 한식문화공간 이음입니다. 한식 관련해서 전시, 체험, 홍보 교육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인데, 식품 명인 체험 홍보관, 전통주 갤러리, 한식 배움터, 한식 도서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우리의 한식 문화를 널리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한식 문화 공간 이음은 한식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인데, 관람료는 무료이고 아이들과 오기에도 재밌는 체험도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특히 외국인들이 온다면 한 번쯤 둘러보면 유익할 것 같은 공간인데, 아, 제가 방문한 날만 그런 건지 너무너무 한산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안국역 북촌 나들이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북촌은 어느 곳 하나가 명소가 아니라 그냥 유유자적 걸어다녀도 다 추천 코스입니다. 행복한 봄날 보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